이게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면 우리 서로가 한 번씩은 다 하시나요? 아니면 뭐 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해야 되나요? 한 번씩 다 하시게 되죠? 아, 예. 혹시 오늘 나하고 짝을 해서 1대1 시연을 했던 분 중에 정말 잘한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좀 소개해 보실까요? 예. 손을 들었는데 우리 잘하셨어요? 잘하셨답니다. 예. 아마 다들 잘하셨을 겁니다.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준비해 오셨고 또 어떤 그런 긴장된 마음들이 오늘 우리의 어떤 그 정성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성의 마음을 갖고 온 자리여서 아마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진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조금은 뭐 이렇게 좀 어떤 그 걸리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잘한 것, 정말 잘한다 이렇게 다 느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. 우선 광고를 먼저 올리겠습니다. 다음 주 우리 화요 사역자 모임에는 성지순례가 있습니다. 지난번 몇 번 광고가 되어진 내용처럼 파주 원전 참배 및 임진강 기도 그리고 통일 전망대에서 지금 오전 8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. 각 지역마다 아마 그 한 20명 정도의 인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인원 모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남부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20명이 추가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.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함께 할 그런 성지순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이 성지순례 이제 파주 원전을 찾아가는 이유도 참 좋지만 또 이렇게 3월, 춘삼월이기 때문에 나가시면 아마 쑥도 뜯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조그만 비닐봉지 하나씩 미리 준비해 가시면 아마 거기에 어떤 성지에 가서 아주 귀한 자연 봄나물도 이렇게 함께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미리 준비하신 분만이 아마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1박 2일 우리 본복교구가 주관하는 원리 수련이 있습니다. 26, 27일입니다.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미리 한 10분 전에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우리 천복센터에서도 원리 지금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교육을 1박 2일 12 강좌를 다 듣기 때문에 천복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신 믿음의 자녀나 또 우리 식구님들 가운데는 나도 한번 받아야 되겠다. 그동안 내가 원리를 알고 있었지만 그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멀어진 스스로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 남부지역의 식구님들은 우리 기존의 축복 가정이신데 이번 기회에 원리 수련을 따라고 와서 같이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등록하신 분도 계십니다.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식구님들 가운데 뭐 우리 자녀가 축복 때문에 또는 뭐 믿음의 자녀가 축복 때문에 이렇게 참 수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 부모 입장에서 같이 가서 옆에서 뭐 혹시 그 강의를 들으면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라든지 또 이해 안 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같이 함께 하시면 그 수련에 받는 그 대상자가 더 많은 그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 주가 이제 3월의 마지막 주입니다. 그래서 유경석 당회장님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. 예,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거는 교장님도 그냥 교장님 누구 이렇게 안 하시고 전체의 의견을 물어서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오늘은 무겁습니다. 근데 오늘 누구 드렸으면 좋을까요? 예, 우리 서창모 식구님. 예, 당첨되셨습니다. 예, 참 감사합니다. 이렇게 예? 그러니까 예. 저보다도 잘했는데 이렇게 또 주시니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참 제가 언제든지 어떤 모임에 제일 먼저 이렇게 오셔서 기다리는 시는 모습을 뵙고 참
새 식구지만 우리가 좀 뭔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 제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예, 두 번째 예 누구요? 우진영 혹시 한 번도 안 받으셨나요? 네. 아 그러면 받으셨어요? 한 번도 안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. 한 번도 안 받으신 분 본인이 박영. 아 예 예 김승희 권사님 예 사역자님 예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예. 참 이 나누는 자리가 참 아름답습니다.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원리 사역자로서 말씀도 나누는 거거든요. 그래서 참 그런 자리가 보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. 예, 좀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선은 그냥 끝나시면 좀 지역별 모임을 우선 갖고 예, 12시 되면 식사하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지역별로 가셔서 지역별 모임을 먼저 가지시고 그리고 식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